자, 12번. 화학자 있어요?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라고 배웠어요? 맞죠?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예요? 이정원.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사람이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자, 사람이 오늘은 사람이와 효빈이의 대결이에요. 자, 사람이 아하 함수 fx가 세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야.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는 일반적인 명제고 문제에서 그림을 던져줬는데 불연속이야 만약에. 근데 최대값이 보이고 최소값이 보이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실제로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서 구하는 거예요. 뭘 그려서 구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구한다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무슨 도구가 생겼어? 미분이라는 도구가 생겼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알겠어? 뭘 가지고? y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라는 걸 알았고, y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라는 걸 알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화라는 걸 알았고.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이렇게 있어서. 이게 도함수냐. 이게 양수. 음수, 양수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라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본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인 곳은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해해야 해.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 증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잘려버리면 최대, 최소가 되는 거지. 이해해야 해. 알겠어?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얘기하지만 y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y값이 제일 클 때랑 작을 때.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알겠냐? 알겠죠? 선생님 좀 보세요. 선생님 좀 보세요. 이게 극대가 최대야? 최대야? 아니야. 극대가 최대일 때도 있어. 지금 그림은 극대가 최대야. 알겠지? 네. 극소가 최소야? 극소가 최소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이해돼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알겠냐?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뭐 만약에 태구간이라고 이해해서 만약에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러면 이 구간 안에 극대가 있으면 극대값 구해보고 극소값 구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F1 구해보고 F2 구해보고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제일 큰 거죠. 최대죠. 양끝이니까 양끝값 결국 비교할 건 이렇게 네 가지 값이라고.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어? 왜?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여기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얘는 최소지. 근데 얘는 최대고 이렇게 네 개 비교해보면 최대 최소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알아요. 알겠느냐? 490번. 몇 번? 490번. 자, 태구간 마이너스 2하고 2죠. 자, 여기에서 함수 fx는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이죠. 이 새끼의 최대를 라지엠, 최소를 스몰m이라고 했어. 라지엠 더하기 스몰m을 구하래. 라지엠 더하기 스몰m.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라고 2분 짠 6x 제곱에
6x 마이너스 12 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맞아? 인정. 그래서 그림이 증가 감소 증가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되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되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10을 2가 여기 있는지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 맞아 안 맞아? 2의 위치는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이해돼야 돼요. 2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2는요 f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16에 4, 3, 12에 더하기 24에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4죠? 20이죠? 27이죠? 아니지 23이죠?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1넣으면 얼마야? 1넣으면 F1은? F1은 얼마예요?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죠? 짠짠 8이죠? 그럼 빼기 4네? 빼기 4죠? 그죠? 2는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구해보세요. F2는 얼마죠? F2는? 얼마? 16에 더하기 12에 빼기 24에 더하기 3이네. 이렇게 더하니까 28이죠. 28을 23에 4고 3이니까 여기는 7. 더 작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2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23, 최소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알겠냐 모르겠냐? 몇 가지 알겠어요? 이해하지? 자, 좀 더 연습하고 좀 이걸 좀 빨리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저 2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값을 구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493번 한번 해봅시다. 493번. 자, 닫힌 구간 0하고 4죠. 닫힌 구간 0하고 4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맞냐? 마이너스 12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이해해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large m하고 small m을 구하래. large m하고 small m. 이해하니 안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요?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라 그러죠? 맞아? 엄밀히 얘기하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성함수. 무슨 소리야 선생님? fx라는 녀석이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이고 gx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죠. 그죠? 그러면 f에 gx를 하니까 저 새끼 나오지.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 새끼 나오죠. 이해하죠? 그래서 합성함수. 합성함수. 물론 공통 부분도 공통 부분. 자, 합성 함수 최대, 그죠? max, minimum, 알겠죠? 방정식, 합성 방정식, 합성 부등식 이런 거는요 다 뭐에서 푼다? 치환에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 치환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범위예요. 범위. 치환된 문자의 범위.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 알겠지? 이해해? 기억해놔라.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T로 치환을 하죠. 치환하면 범위. 짜란 2차함수죠? 대칭축 얼마야? 2죠. 0이죠? 짠 4죠. 맞아? 0 넣으니까 2죠? 2 넣으니까 얼마야? 6에다가 8 빼니까 빼기 2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죠. 알겠냐? 의곡이 돼요?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럼 fx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고 이거는 그냥 미분 낮춰 2차함수니까 뻔하죠. 혹시 제가 3등인가? 3승이에요. 됐죠? 어? 그럼 이제 뭐예요? 미분 차이죠. f 프라임 t로 바꿨어요. t죠. 3t 제곱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맞아? 짠! 마이너스 2하고 2죠. 왕, 왕.
증가 감소 증가예요. 맞죠? 이해되지?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네. 그러면 그림이 그냥 이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마이너스 2 넣는 게 최대, 2 넣는 게 최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냐? 대답 모드. 응? 할만하지? 할만해요. 매우 할만해. 최대 최소 뭐 하라고? 리본 쳐서 그래프 그리라고. 선생님 좀 보세요. 수능에는요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산술기야 안 나와요. 알겠죠? 2차함수 최대 최소도 안 나와요. 알겠죠? 무조건 미분 쳐서 하는 최대 최소만 나와요. 알겠지? 최대 최소 엄청 중요하다. 미분 쳐서 그래프 그린다. 앞으로 최대 최소 나오면 미분 쳐서 그래프 그린다. 알겠죠? 내신은 산술기하를 쓸 때가 있어요. 알겠죠? 2차함수를 쓸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알겠지? 자 됐고. 자 유형 13번 최대 최소를 이용한 이정계수 구하기 뭐 이런 거예요. 함수 fx가 3차야 이렇게 줬어요. 알겠어? 3차야 이렇게 줬고 구간 1하고 3에서 최대가 3이야 최소가 1이야 이렇게 던져주죠. 알겠죠? 그래놓고 fx를 완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결과를 알려주고 안에 거 구하라고. 알겠죠? 어? 물론 조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fx는 두 개만 미지수 등장시킬 거예요. 이해해야 안 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이해 안 해? 맞죠? 네. 조건이 두 개밖에 없잖아. 최대값 하나랑 최소값 하나랑 조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여기 fx는 이런 식일 거라고. 뭐 x3승에 더하기 2x제곱에 뭐 마이너스 cx 뭐 플러스 cx 이런 식일 거라고. 이 두 개만 문자로 나오는 거 알겠지? 야호. 역시 그냥 그래프 그리서 하시면 돼요. 최소. 자 몇 번 해볼까? 496번. 자 0하고 3에서 0하고 3에서 fx는 x3승에 더하기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5죠. 이 새끼는 x는 2에서 최소 3을 가는데 뭘 가져? 최소 3을 가져. 알겠죠? f1을 구해봐 이런 얘기네. x는 2에서 최소 3을 가져. 맞아요? 그지? 네. 해봐. 그럼 뭐 하면 돼요? 미분 치자.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2ax 더하기 b죠. 맞지? 그리고 x는 2에서 최소 3을 갖는데 그럼 일단 f2는 뭐가 돼? f2는 3이네. 집어넣어봐. 8 더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5는 3이죠. 인정? 그래요? 그죠? 그럼 b는 얼마야? 불러봐. b는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4a에 그죠? 이거 얼마? 120? 이해했어요? 그래서 쟤는 3x 제곱에 2ax에 마이너스 4a 120. 맞냐 이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해? 돼요 안 돼요? 맞죠? 아 씨 야 봐봐. 근데 0하고 3에서 최소인데 어? 하필 x는 2에서 최소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구만.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이고 괜히 좋다. 밑에 것만 좀 돼야 돼. 어? 0하고 3이야. 그런데 여기서 최소래지. 이 라인에서 최소잖아. 그러면 여기가 최소인 동시에 극소일 수밖에 없잖아.
인성. 인정하지?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2는 0이야 라는 게 잡히네. 그럼 이제 여기다 2 넣어서 시간을 만들고 2 넣어서 시간을 만들면 되겠다. 됐지? 알겠니? 자, 지금 중요한 얘기겠다. 이 범위인데 x는 2에서 최소래. 그러니 이 지점이 최소인 동시에 극소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정원! 자지 말고. 알겠죠? 이제 497번 몇 번? 497번.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1하고 3. 이게 f'x래요. 자, f(x)는 x3승에 더하기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대요. 0하고 0하고 2에서 맞죠? fx의 최대가 2래요.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1번. 일단 여기서는 그림은 그릴 수 있죠? 바로 더함수 있으니까 증가감소 증가고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으니까 1일 때 최대예요. 맞죠? 이하노? 그래서 f1은 6이라는 식이 있고 또 다른 식은 f'x는 x절편이 1하고 3인거죠. 그래서 저 새끼 뭐해? 미분. 여기 쳐다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3x제곱에 2ax 더하기 b 이래 되죠? 는 0의 근이 1하고 3이죠. 1 더하기 3은 1 곱하기 3은 되지. 이렇게 해서 AB 구하고 여기서 C 구하면 돼요. 알겠니? 넘겨. 자, 이번에 유형 14번. 뭐예요? 최대 최소 활용이죠. 알겠죠? 최대 최소 활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앞에서는요 식을 주고 앞에서 식을 줬지. 식이 주어지고 식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구했다면 알겠어? 최대 최소 활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활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식을 만들기야. 너네가 식을 만들고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그럼 뭐에 관한 식을 만드냐면 항상 이런 식이야. 넓이. 알겠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 넓이의 최대 최소 뭐라 그러니까. 알겠죠? 또는 길이. 뭐? 길이. 또는 부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이런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넓이는 다 니네가 아는 거밖에 안 줘요. 사각형 면적 주든가 삼각형 면적 주든가 사다리꼴 면적 주든가 이런 게 있지. 그 면적 구할 수 없는 사람 없잖아. 이게 다 있잖아. 그죠? 네. 넓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든가. 알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든가. 맞아? 점직을 쓰든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리고 뭐 원과 그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 있죠? 다 배웠던 거 니네가. 알겠어? 이런 할 다 할 줄 알아.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 부피는 구할 줄 알죠? 직립면적 부피 구할 줄 알죠? 원기둥 부피 구할 줄 알죠? 원뿔 부피 구할 줄 알죠? 맞아? 다 그런 거야. 그냥 식을 세우는 거야. 식을.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식을 어떻게 한다?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세우라고.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세워라. 알겠지?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세우고 또 뭐해? 미분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알겠죠? 식을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두 개의 문자로 식을 세웠으면 두 문자의 관계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구하라는 게 한 문자로 바뀐다고.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지? 어? 아니 이럴... 좀 이따 보면 알아. 알겠죠?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식을 세운다. 알겠죠?
자, 그러고 이 새끼가 좌표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알겠죠? 좌표 평면에서 물어보면 점을 T, FT라고 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점을 T, FT라고 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 평면 도형에서 내접하는 새끼는,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저 식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좌표에서는 점을 놓고 풀고 평면 도형에서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어떤 평면 안에, 어떤 원 안에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 A, 세로 B 놓고 푸시라고 이렇게. 알겠어? 이해했죠? 원 안에 정삼각형 들어가 있으면 밑변 높이 놓고 푸시라고. 알겠어요? 되지? 아? 내접하는 도형 있으면 무조건 놓고 푸는 거야. 놓고 푸는 거 봐봐.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부채꼬리야.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대. 알겠죠? 그럼 이렇게 A, B 놓고 풀으라고. 선생님 한 문자로 표현하려면 두 문자 쓰셨잖아요. 관계식으로는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반지름은 줬을 거야.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두 문자를 썼으면 관계식을 쓰셔야 돼요. 알겠느냐? 정원아 너 뭐 했냐? 밤에 졸려? 파이팅!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있을게. 지워대요. 아! 중요한 얘기 했다. 최대 최소 활용은 100% 극대가 최대야. 알겠죠? 100% 극대에서 최대예요. 극소에서 최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어도 좋아요. 100% 극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 100%. 알겠어? 해봅시다. 자, 뭐 해볼까요? 500번. 일단 500번. 자, 제품 X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건 FX를 줬네. 그죠? 네. X3수 마이너스 180 X제곱에 더하기 1000X 더하기 4000 이렇게 있는데, 개당 이게 생산한 X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래. 이게 X계 생산하는 비용이래요. 비용. 알겠죠? 그런데 개당 1000원에 판대. 개당 얼마에 팔어? 1000원에 싹 다 팔린대. 이해하죠? 이익 최대 구하래. 이익 최대. 무슨 최대? 이익 최대. 이해하죠? 이익 최대. 알겠냐? 야, 근데 요즘에 치킨값 왜 이렇게 비싸요? 야, 치킨값 2만원 넘더라 요즘에? 어? 그럼 배달료도 왜 이렇게 비싸? 비싼 데는 막 5천원씩 하던데? 치킨집 배달료도 존나 비싸대? 별로 관심 없어요, 치킨에 대해서. 누구가 너 치킨 좋아하냐? 나 잠깐 치킨 좋아한다 손. 싫어한다 손. 좋아한다 손. 별거 없네. 넌 후라이드가 좋아요? 양념이 좋아요? 양념이 좋아요? 후라이드가 좋다 손. 양념이 좋다 손. 넌 둘 다 좋아해? 난 둘 다 좋아해. 그러면 자기가 몸통이 좋다 손. 뻑살. 아, 장세혁 시원한 새끼. 뻑살이 좋아요. 자, 날개. 목. 그 다음에 다리. 자, 날개 손. 하나, 둘, 셋, 넷.
너 손 든 거냐? 하람이? 4번. 목. 손 넘겨 목. 다리.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이거 두 번 투표하는 거 없어. 하나만 해봐. 다리. 선생님 뭐 선생님 뭐 좋아하게? 아니 난 붙어있는 껍질만 좋아. 껍질만 골라보고요. 껍질 제발 치지 않아. 바삭바삭하니. 이제 양념이 되면 그 바삭함이 없어. 자 탕수육. 자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넌 뭐 먹을 거 관심 없니? 유나나? 아, 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넌 달팽이 요리 이런 거 좋아해 혹시? 어? 어? 막 이렇게 조개 관자 막 이런 거 럭셔리한 거? 아니야?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야, 찍먹, 찍먹, 찍먹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먹, 여 찍먹 여섯. 부먹. 너는 부먹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촉촉해져서? 그럼 시장 생각하면 왜 들어 이 새끼야. 같은 새끼. 태형이 네. 너는 부먹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너 되게 신기하다. 뻑살 좋아하고 버섯 처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버섯 처먹으면 눅눅해지잖아. 빨리 안 처먹으면 상관없어요? 자 짜장면 짬뽕 짜장면 손 하나 둘 셋 넷 네 명 짬뽕 손 어 미안해요 볶음밥이 있었구나 손 안에는 볶음밥 손 하나 아 미안하다 잡채밥 손 와 니네 혹시 잡채밥 먹어본 적 있다 손 두 명 세 명 근데 중국집에서 기회 되면 잡채밥 한번 먹어보세요. 잡채밥 진짜 맛있어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그 무슨 밥이지? 유산슬. 유산슬 밥 먹어봤다서 유산슬. 어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맛 없어요. 그냥 몸에 좋은 거예요. 또 음식에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달팽이 요리 처먹어봤다서. 오, 먹어봤어요? 달팽이 요리? 어떻게 먹어봤어요? 뭐 횟집에서 나오는 소라 이런 거 말고? 오, 그래요? 맛있어요? 골뱅이보다 맛있어요? 골뱅이보다 맛있어요? 네. 오, 초속적인 애가. 너는요? 서진이는? 유럽 여행 가서. 너 유럽 어디 갔는데? 유럽 여행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며칠 갔는데? 네. 프랑스랑 이탈리아로 2주? 그렇구나. 자, 이제 이 최단한 거 하자.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지? 치킨 왜 나왔어, 갑자기? 배달 얘기 왜 나왔지? 아 이게 최대하니까 맞아 갑자기 돈하고 관련된 게 나와가지고 알겠죠? 치킨값이 생각났어요 배달료가 존나 비싸다는 게 미안하다 자 그래서 그럼 이익은 어떻게 이게 생산 비용이죠 그럼 X계 생산했다 쳐 X계 그럼 1000X 다 팔았으면 1000X의 돈이 들어왔지 거기서 뭘 빼? 비용 빼면 되지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해요? 여담 모두 비용을 빼면 돼요 이해했어? 비용을 빼자 그럼 죽점 그러면 마이너스 x 3승에 180x 제곱에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되고 이게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안 되냐 그럼 저 새끼의 최대를 구하래 그럼 정원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저 새끼 계속 졸려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시댕 새끼 뭐 해야 돼 이제 어? 이 새끼의 최대를 구하려잖아. 뭐 해야 돼?
장세형 뭐 해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3x 제곱에 얼마? 360x죠. 맞아요? 그러면 쭈앙 하고 0하고 120이지. 내가 활용은 100% 극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120개 만들 때 이익이 최대예요. 알겠냐? 되지? 자, 그 다음 502번 보세요. 뭐 보라고? 502번. 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쭝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새끼가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이래요. 맞죠? 여기가 지금 y축이죠.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 안에 꼭 맞는 사다리꼴이 있대요. 알겠죠? 저 사다리꼴 면적의 최대값 구하래요. 사다리꼴 면적의 최대값. 알겠죠? 그럼 이 면적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좌표에 점을 놓고 푼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점을요, t,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놓읍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 알아야지? 이 길이 알아야죠? 또 자꾸 필요하네? 얼마야? 2죠. 너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요 길이는 4예요. 인정? 맞죠? 요 길이는 2t가 되죠. 대칭 주기 얘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돼요? 요 새끼가 되죠. 됐죠? 그래서 식을 만들면 2분의 1에 곱하기 4 더하기 2t,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냐? 짜잔, 약분. t 더하기 2죠. 맞죠? 마이너스 2, 2 빼.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고. 자, 전개하세요, 전개. 전개. 얼마야?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2T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4T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8.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 뭘 구하라고? 최대를 구하라고. 알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누구? 뭐 해야 돼? 그렇죠. 미분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3t 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더하기 4, 마이너스를 묶어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4, 3하고 1이고 2하고 2고 뿔라망이 4. 이해됐어요? 그래프 위로 뿔로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에서 최대 활용원. 이해했어요? 그래서 t는 3분의 2일 때 최대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최대값 나온 거야. 좌표 평면 점을 놓고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운다. 알겠죠? 좌표 평면 위에서 최대 최소 점을 놓고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운다. 그리고 뭐하라고? 극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라고. 극점이 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라고. 짜란짜란짜란. 자,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이번에 원뿔 안에 원기둥이 있네요. 자, 보세요. 요 길이가 3이야. 밑면의 반지름 높이가 15래요. 알겠니? 높이가 15래. 알겠죠? 원기둥의 부피 최대값을 구하래. 자, 뭐 해야 돼? 평면 도형이네. 내접판에 길이 높고 풀으라고. 넌 R이지? 넌 H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맞죠? R과 H의 관계식 땡겨보자. 이거 봐봐. 3대 얼마야? 5지? 그럼 너도 3대 5죠. 금방 보이지? 닮음? 예. 3대 5죠. 1대 5지? 3대 15니까 참. 1대 5. 1대 5죠? 넌 몇 R? 5R. 그럼 H는 15-5R. 관계식 잡았지 내가?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그러면 저 부피는 졸지
파이 r 제곱에 15-5r 이래 되겠네. 그럼 파이에 15r 제곱 마이너스 5r 상승인데 5 앞으로 땡겨. 5 앞으로 땡겨. 그러면 3r 제곱에 마이너스 r 상승 이래 되죠. 그럼 이 새끼 최대 2분. 6r 마이너스 3r 제곱. 짜란짜란짜란짜란 뿅 하고 0하고 2지. 극대에서 최대. 따라서 r은 2. 이해했어?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야. 알겠죠? 할만하죠? 최대 최소 화력. 좌표는 점을 놓고 풀어라. 이 평면 도형은,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알겠죠? 한문자의 식으로 표현한다. 두문자라면 두문자 관계식을 구한다. 알겠죠? 100% 극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알겠냐? 됐어요? 자, fx는 ax 3승에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d래요. 알겠죠? 자, 이랬을 때 a, b, c, d의 부호 열정. 알겠죠? a, b, c, d의 부호 열정. 첫 번째, a의 부호. 맞죠? a의 부호는 a가 양수면 이 오른쪽이 올라가요. A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요. 알겠죠? 그냥 3차면 그냥 쭉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쭉 내려가기도 하고 A의 부호죠. 알겠지? A의 부호. A가 양수면 올라가요. 이유? 오늘 얘기했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너네 들은 티끌이에요. 3차 입장에서 알겠어? 무한대로 보내면 3차 입장에 너네 다 티끌이기 때문에 이 새끼의 부호를 따라가요. 그냥. 맞죠? 근데 무한대로 가면 A가 양수면 무한대로 올라가죠. 이해되죠? 무한대로 가면 얘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D의 부호. D의 부호는 뭐로 잡아요? Y절편으로 잡죠. Y절편으로 잡아요. 맞죠? 이거 Y축인데 이게 X축이죠? 자, 이렇게 가면 양수죠? 맞죠? 이렇게 가면 0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음수죠. 이해하지? 이게 D의 부호, D. Y 절편으로 잡아요. 자, 세 번째. B와 C의 부호는, B와 C의 부호는 도함수 가지고 잡아요. 뭐 가지고 잡는다고? 도함수 가지고 잡아요. 도함수. 알겠어? 도함수. 무슨 소리야? F 프라임 X는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 이렇대요. 내 말 인정? 자, 만약에 A가 양수예요. 알겠죠? 자, 도함수를 봤더니, 자, 본함수를 봤더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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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이해됐어요?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여기가 Y축이래. 이렇게 돼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는형의 근이 알파 베타 인정. 극점에 잡히죠? 이해하죠? 그죠? 그랬더니, 두 근의 합은 양수 맞아요? 베타가 더 멀리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파, 베타는 음수 맞아요? 이거 갖고 잡는 거야. 뭐.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a분의 2b죠. 마이너스 3a분의 2b인데 너가 양수야. 그럼 너 양수니까, b는 음수여야 되겠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분의 고. 3a분의 c는 음수죠. 너 양수야? c도 음수여야 되겠네.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지? 그죠? A는 오른쪽이 올라가면 양수, 내려가면 음수. 상수항은 Y절편 갖고 잡는 거고 중간항들은 도함수 갖고 잡는다고. 알겠냐? 됐지? 505번.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Y축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네요. 이해하죠? 자, FX는 AX 3승, BX 제곱에 CX 더하기 D래요. 맞죠? 그리고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보다 크단다. 자, 예빈. A의 부호, 양수, 음수.
자, 다시 객관식. 1번 삼다수, 2번 양수. 뭐야? 삼다수. 뭐라고? 그렇죠, 양수. 오른쪽이 올라가면 내 양수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윤아. D는 양수, 음수. 그렇죠, 양수 Y절편. 그 다음에 B하고 C는 도함수 갖고 잡으라고. F프라임 X는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죠. 는 0의 근이 알파베타야. 여기 지금 알파베타. 왜? 여기 0인거죠 지금? 여기가 0인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뭐야 지금? 얘가 더 작대잖아, 절대값이. 그럼 베타가 더 멀리 있다는 얘기지, 알파보다 원점에서? 그러니 넌 양수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2B가 양수고, 알파베타는 지금 음수란 얘기죠. 알파베타는 뭐예요? 알파베타는 3A분의 C고, 넌 음수야. 그 다음에 넌 양수니까 너는 음수 나와야죠. B는 음수. 그죠? 넌 양수니까 C도 음수 나와야 돼.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겠죠? 어, 자꾸 자, 졸리면 좀 일어나서 듣는 성의를 좀 보여라. 알겠죠? 네가 대학 가지 새끼야. 내가 대학 가냐? 자, 유형 16번. 자, 이거 F'X로 여기 Fx 저번에 우리 해석하는 거 했죠? 해석하는 거 했죠?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기본도 하고. 기본도 하고. 자, Y' 증가감 소진가. 이해하지? 예, 기본도 좀 합시다. 기본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짠, 이렇게. 자, 뭐야? 어, 내려오다가 0 한번 찍고, 내려오다가 증가하고. 이해되지? 자, 짠, 짠. 어, 빼족하네. 어, 빼족해, 빼족해. 그래도, 증가 감소, 증가 이러시면 안 돼요. 빼족해, 오씨. 왜 이렇게 이쁘게 그려? 저 위에 빼족한데. 빼족한데, 이쁘게 그리는 이유는, Y 프라임. 값이 다 있어, 없어. Y 프라임은 모든 X에 대해서 값이 존재하죠. 값이 존재하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 너가 존재지. X에 뭘로도 값들이 다 나와. 함수값들이. 맞아, 안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F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알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고 부드러워. 뾰족점이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쁘게 그려야지. 맞아요? 자, 몇차 그래프예요? 몇차 그래프요? 아니에요. 차이만 아시면 돼요. 자, 얘 2차지 얘들아? 맞죠? 그럼 얘는 3차예요. 확실하지? 잘 보세요. 얘는요, 뚝 잘라서 1차죠. 그러니, 넌 2차예요. 너도 1차죠? 너도 2차예요. 호물선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여기서 미분 가능해지도. 이해됐어, 안 됐어? 뭔지 알겠어? 호물선 두 개가 붙은 거야. 2차, 2차가 붙은 거예요. 알겠어? 됐지? 그래서 이쪽에서 좌미계랑 이쪽에서 우미계가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하냐? 됐죠? 자, 그럼 뻔! 짜란! 짜란! 이렇게 돼 있어요. 1, 2래요. 맞죠? 짠! 아, 1, 2, 이런 거 필요 없죠. 네. 짠, 짠, 짠. 자, 여기는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도 감소하다 증가하죠, 여러분.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맞죠? 이게 Y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X예요. 알겠지? If. 원프. If. 가정이지. Fx가 연속. 무슨 속? 연속이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보세요.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이 그림 맞죠? 1차잖아. 2차 맞죠? 맞죠?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해요?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여기가 뾰족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이면. 이해돼야 돼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자, 더 좀 설명해 볼게요. 이 값이 함수값이 1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1로 가는 좌극하는 얘는 1로 가죠. Y 프라임이 1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좌미계가. 이해했어? 맞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우미계 마이너스 1이죠. y 프라임이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둘이 달라서 이 지점이 미분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연속이기 때문에 이어져야 돼.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잘 봐. 연속 함수라면 부호변화 일어나죠. 도함수가 맞불 부호변화 일어나잖아. 부호변화 일어나죠. 뿔마 뿔마 일어나지. 맞불 또 일어나죠. 부호변화 일어나는 이 세 개가 극점이 되는 거죠. 연속 함수라면 확실하게 이해되는데 그죠? 불연속 함수면 따져봐야 되는 거고 불연속 함수면 봐봐 이렇게 가면 이 지점은 극대가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주변보다 이쪽보다는 작고 이쪽보다는 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불연속일 때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연속이면 100% 극점이야. 확신할 수 있죠. 이해했어? 됐죠? 자, 507번. 자, 이게 도함수래요. 도함수 그려보려나? 무슨 함수? 도함수, 짜란짜란, 이렇게 되고. 자,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감소죠. 증가, 감소하다가, 여기 0 있죠? 0 한번 찍고, 감소. 됐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몇 번이야? 4번이지? 맞죠? 예. 네. 오늘 한번 더 풀어보시면 돼요. 끄세요.